아, 맞아! 예, 아, 그러네요! 저희가 밥 먹고 있으면 제 핸드폰에도 막 아빠 뜨자마자 어, 아빠네 하고 아빠 뜰게 무섭게 부자연전화 쓴 건가 보고 거의 침략하시면 가족들이 막 혼이 다 나가요. 하루 종일 아빠랑 같이 있으면 오늘 집에 들어서 오늘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다 빨리빨리 진행하시니까 네. 하루에 하는 일이 되게 많으세요. 막 땅 사업도 갔다가 막 저희 드라마 하나 볼 동안 막 강아지랑 놀았다가 간식 드셨다가 하초에 물 주러 갔다가 베란다 청소까지 하고 나오시고 계속 막 왔다 갔다 계속 하세요. 막 저희 막 정신 산만한 거 보면서도 한 번에 가족들이 진짜 고민이다. 지금 이렇게 많은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네. 다른 분들이 한 번 할 때 한 네 번 정도 깜빡여요. 네. 그리고 지금 아버님 얼굴에 열이 확 올라가 계세요. 네. 지금 견디지 네. 못하시는 거 같은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네. 옆에 아들이세요? 예, 네, 저는 네. 아버지랑 아예 반대예요. 완전 느리구나 또. 네, 너무 느려가지고 아. 집에서 이제 뛰어다니라고 해서 뛰는 척하다가 뺀질 일로 와봐 보라고. 뺀질이? 네, 뺀질이라고. 아, 아빠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하려고 했는데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성격을 너무 맞추려고 하면서 좀 맞았어요. 이렇게 너무 느려가지고 네, 내가 맞아가지고 이제 사춘기 때 아, 맞게 제가 봐도 지금 맞게 생겼어요. 말 자체가 그러고 보니까 말 자체가 머리가 터져가지고 충청도 사람 같구나. 아니 근데 아니, 아빠랑 목욕탕 가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 목욕탕을 갔는데요. 네. 온탕에 한번 들어갔더니 한 5분 뒤에 냉탕에 한번 딱 들어가더니 집에 가시는 거예요. 때도 안 밀고 집에 가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안 가려고 했죠. 혼자 놔두고? 네. 놔두고 한 게 한두 번 아니세요. 어. 아니세요. 어디다 또 놔둔 적이 있어요? 예, 그 어머니 좀 많이 놔두고 가셨거든요. 어머니 많이 놔둘 기회를 드리며. 작년에도 이제 영화를 이제 가족끼리 무처럼 보러 갔는데 이제 예. 영화관도 처녀 때 어우동 보고 처음일 거예요. 그 영화가 아바타라는 영화가. 처녀 때 어우동 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어우동! 예. 그걸 보러 온 건 이유가 있으신데 아버님 표정 봐요 아버님 네네 우리 아들 그건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거는 아버님이 애기 앞에서 지금 아버님이 보니까 아버님이 곤란할 때마다 눈을 이렇게 계속 깜빡깜빡거리세요 그럼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우동 아니 그러면은 어머님 그래서 영화관 예 최근에 보신 영화가 뭐예요? 예 작년에 가족끼리 영화를 본다고 아바타를 보러 갔어요 근데 전화 갖고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없어요 예. 그래갖고 연락해봤더니 갔어요 그래갖고 우리 셋이 그냥 보고 왔어요 아버지 왜 가신 거예요? 그 3D 입체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왜 가셨습니까? 예, 저는 현실적을 좋아해요 현실이 좋아해? 현실적이 좋아 그러면 아바타는 왜 좋아하죠? 어떻게 예. 저는 영화를 싫어합니다. 싫어하고요. 예. 좀 저 그냥 누수를 좋아하고요. 뉴스. 예. 뉴스를 좋아하고. 정상이시구나. 또 야구 같은 것도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면 싫어하는데. 아, 왜요? 빨리 진행이 너무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된다고. 그럼 빨리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9회 연장전까지 가버리면 또 지나가고 해서 야구를 그러면 아버님이 완편으로 본 영화 하나는 어우동 딱 하나입니까? 네. 네, 그거는 재밌게 봤습니다. 농사를 또 좋아하세요? 농사 짓는 거를 네. 주말 농장 같은 걸 하세요? 아, 농사를 그냥 좋아하시는 아니요 그냥 거죠. 틈만 남아 나가서 막 뭐 아무거나 집에서 집에서 뛰시고 그런 학교에 계신데 잘하는 시간을 언제 기다리세요? 아, 그래갖고 예 농사를 원래 단계별로 잘 지어야지 나중에 네. 작물이 이렇게 결과물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막 아빠는 원래 막 조합할 수 없는 종류들은 다 같이 심어져 있어요 희한하게 땅 오늘은 딱 갔는데 아빠가 당근 좀 빼와라 이래갖고 저희가 보통 아는 당근은 이렇게 세모난 모양의 이렇게 네. 빨간색에 네. 매끈하게 빠진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 저기 있구나 하고 딱 여기까지는 당근 위에까지는 당근이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지었나 보네 하고 딱 뺐는데 당근 안에 무슨 당근이 인삼으로 나오는 거예요. 당나지 모양으로 이렇게 위에는 당근인데 나오니까 아래는 인삼처럼 막 쭉쭉 뻗어 있고. 아 그때 뽑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빨리 아빠가 재배를 막
하시니까 애들도 막 자라는 거죠, 막. 대충 막 그냥 네, 뭐 주인 성격에 맞게. 예, 네, 뭐 고추 같은 것도 막 이거 뭐 관절염처럼 이렇게 막 뒤염 껴갖고 막 이렇게 됐고 고추 따라가도. 아니 이렇게. 아버님 그럼 운전 그냥, 같은 거 하시면 막 되게 막 급하게 하고 그러세요? 네,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버님은 예.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예. 야, 근데 네, 저는 사실 이해가 가네요. 저 제가 이렇게 응원하는 고민도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버님도 저게 뭐 조금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라는 걸 아시지만 그래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고민이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저 우리 아들하고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젊은 분들을 보시면 너무 시간을 너무 이렇게 낭비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한번 들어가면 밤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저는 그걸 보면 옛날에 저희들 사람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요. 저 우리 아버지가 그 없으면 말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님이 굉장히 큰 가장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아버지를 위해서 빨리빨리 따라주지도 못합니까? 아버님은 가족들을 먹여 살라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늘어질 수 없어요. 아버님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아버지가 빨라질수록 점점 느려지는 가족들 이제 얼마나 고민하시겠습니까? 네. 아버님을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네.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자, 황혼의 중독이 되셨어요. 여러분 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황혼의 중독. 안녕하세요. 6학년 4반이 올시다. 64살 되신 분. 예. 제가 요즘 아주 위험한 것에 중독이 됐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도 없고 이 말 상대도 점점 없어지면서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그건 바로 유명인과의 사진 찍기. 64세인데요. 절대 뭐 아무거나 찍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아 신기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뒤 뭐 유명인이 어디에 뜬다라는 정보만 입수되면 바로 달려가서 아이고 팬입니다. 이 사진 좀 한번 찍을까요? 그렇게 찍는 맛에 점점 중독이 돼서 전국의 행사만 쫓아다니며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170명 정도가 찍었습니다.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사람처럼 유명인을 찾아다니는 중이죠. 가족 외식을 하는 날 근처에서 트로트 가수 유진아 씨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인생에 한 번뿐인 이 기회를 전 절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달려와서 유진아 씨와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그날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마구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발견하고는 아이고 아주 좋아서 입이 찢어지는구만. 나랑 찍을 때는 웃지도 않더니 가서 유진아랑 살아. 정말 난리가 났어요. 정말입니다. 나이 64살에 이혼까지 갈 뻔했어요. 아 솔직히 딱 300명을 채우고 싶은데 그 마누라가 저를 쫓아낼까요? 도와주세요. 연사님 지긋하셔서 예. 진짜 고민이 될 수 있겠네요. 64살. 아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아이돌 따라다니면서 막 예.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되죠. 연세가 있으신데 유명인을 찾아다닌다는 건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 6학년 4반이시면 네. 이제 노후에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거 네. 같이 싶은데 남편은 따로 자기가 막 다른 사람이랑 찍고 아내랑 안 찍어주고 표정까지도 뭐 확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네.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그거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정말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네. 무언가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몰두한다는 건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 몰두를 하시던 분이 또 무언가를 하시던 분이 무언가를 안 할 때 굉장히 그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몰두하는 게 좋긴 한데 네. 너무 뭐 가정일이든 뭐든 다 팽개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또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 정도까지는 네. 안 되겠죠. 네. 자, 아니 또 과연 사연의 주인공이 네. 어떤 분인지 네. 일단 한번 좀 만나보기로 할까요? 자, 사연의 주인공 어떤 분인가요? 아, 정말. 오셨는데 어느 스타가 저쪽에 나타났다. 그럼 부인이 늦게 오든 말든 떠나실 정도입니까? 예, 그 정도예요. 아니 잠깐만요. 저기 사모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네. 예, 아니 그날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거예요? 네, 유진아라는 유진아 씨, 가수가요. 예. 이제 제 생일이거든요. 예. 사모님 생신이었는데 네. 같이 사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사진 이제 찍고 가족들이랑 사진 찍고 비디오도 딱 찍고 이제 이렇게는 해줬어요. 그건 항상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어디 사진을 찍으러 갈 일이 있대요.
그럼 빨리 가서 찍고 와라. 어. 아, 그랬는데 그때까진 좋았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가 거의 무표정이에요. 사진 찍으려면. 예. 어. 근데 유진하고 찍은 걸 제가 가서 보니까 아, 그런 미소가 없어요. 아, 아니, 그러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그걸 화나죠. 이 자리에서. 그 사진 혹시 갖고 계세요? 예. 한번 저희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것도 품고 왔어요? 아니, 또